네, 모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국갱의 지금 대표를 맡고 있는 두목갱 두갱입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민팀 관련해서 소식을 좀 들려드리고 싶어서 직접 등판했습니다. 제가 목이 조금 안 좋아서 기침을 중간에 할수 있는데 그분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면 저희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모두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그러면 8월 27일 그 AMA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외국인 분들도 있으니까 네, 죄송하게도 금번 세션은 그 한국어로만 진행됨을 한번 공지드릴게요. Hi everyone. Thank you for like having us. On our like AMA on August 27th. We are so happy to host this AMA, but unfortunately today we are gonna have it in only Korean, so please understand. But we are gonna upload it on the YouTube so you can watch it after this AMA with your language through your subtitle. Thank you. 아우, 오랜만에 영어 썼더니 좀 쉽지 않네요. 네, AMA 저희 시작하겠습니다. 두둥두둥. 네, 금일 어젠다는 그 세컨 민팅 저희 서머리, 그리고 저희 이제 각그 민팅 라운드, 그리고 저희의 탑 기여자분들에 대한 리워드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마지막에는 라이브 Q&A를 가지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 그동안 기다렸던 세컨 민팅, 그러니까 2차 세일 관련해서 좀 공유 드릴게요. 그 전에 앞서서 이제 많은 분들이 왜 2차 세일이 좀 늦어졌나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데 그 부분을 이따 Q&A 시간에 그 자연스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마 2차 세일은 이제 9월 19일, 화요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날짜를 못 박았는데 그래도 뭔가 예기치 못한 일이 있을 것 같아서 99% 확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총 민팅 수량은 3,333개고요. 그래서 팀이 그리고 마케팅 파트너십 등등 보상으로 이제 10%인 333개를 가져가게 되고, 나머지 이제 3,000개는 와일리스트 포함 퍼블릭으로 판매가 됩니다. 그래서 총 라운드는 이제 확정 라운드인 G, 그리고 홀더 전용 라운드인 B, 그리고 경쟁, 할인 C, 그리고 퍼블릭 P 이렇게 네 단계로 나눠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프라이스는 저희가 이제 아마 민팅 그 지갑 제출 전에 아마 10일 전에서 빠르면 2주 전에 결정될 예정인데요. 80에서 120불 사이로 예정되고요. 각 라운드별로 가격이 다르게 매겨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마 1차 판매랑 비슷한 스킨으로 진행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먼저 모두가 이제 관심 있어 하시는 확정 할인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홀더 우선주의를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홀더 분들께서 어떻게 하면 좀 확정 할인, 그리고 좀더 편하시게 민팅을 할수 있어 도와드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는데 우선은 다음과 같이 안을 짜봤습니다. 첫 번째, 이제 VIP 대상으로 확정 할인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W는 이제 W 0, 1, 2, 3가 있는데 0는 2개, 그리고 1은 4개, 그리고 3는 6개, 아니 2는 6개, 그리고 3는 10개 지급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VIP T, 그래서 T가 뭐의 약 자냐 하면 토크고요. W는 웨일입니다. 그래서 T는 이제 0123, 0123 이렇게 나눠지는데 0은 2개, 1은 3개, 그리고 3은 5개, 그리고 아니 2는 5개, 그리고 3은 7개로 나눠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디스코드 롤 기반으로도 이제 각 롤이 있어요. 저희 갱게터, 갱먼, 뭐 그리고 갱지니어들이 있는데 각 롤마다 이제 확정할 2개씩을 부여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도와주신 투자자, 파트너분들한테도 지급될 예정인데 수량은 아직은 미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가장 고민하는 것 중에 저희가 이제 국객 노드에 이제 기여하시는 분도 잠재적으로 저희의 이제 커뮤니티에 들어오실 수 있는 이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객 노드, 그래서 천 핀시아 이상 저희한테 예치한 분들께 확정아리 두 개씩을 지급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벤트를 계속 진행해서 또 1개에서 2개 정도 확정아리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스냅샷은 9월 12일 날 찍을 예정이고요. 그 전에 미리 지갑 주소를 제출받아서 확인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좀 관련해서 외태 확정아리를 많이 주냐, 도시에선 별로 안 이런다, 이런 약간 많은 챌린지를 받았어요. 근데 저희는 약속한 거를 되게 중시하기 때문에 이 확정화리에서 만약에 다 매진이 안 되는, 서 그게 전체 민팅에 약간 나쁜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이제 홀더분들을 믿고 홀더분들 위주로 우선적으로 활의권을 지급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그 비어갱 전용 라운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라운드는요, 비어갱을 2개 이상 홀딩한 홀더들은 모두 참여할 수 있고요. 약 100개, 이게 더 많이 부여될 수도 있는데 일단은 100개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총 수량은 100개. 그리고 지갑당 구매 제한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홀더분들의 약간 파티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적은 수, 그리고 저희 VIP가 되지 못한 분들도 비어갱을 2개 이상 홀딩하신 분들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비어갱 홀더 대상 경쟁활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어떻게 하면 비어갱 홀더분들한테 좀 혜택을 드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나온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관련해서도 비어갱 수가 적더라도 민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왜한 개는 안 주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한개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우려하시는 그런 찍먹 뭐 이런 내용이 나올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좀 안전 장치로 2개 이상으로 정했습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저희 민팅 때부터는 다중 민팅이 아마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민팅하고 싶은 숫자, 그래서 10개다 하면 10개를 선택하고 민팅 버튼을 한 번에 누르면 한 번에 10개가 사지는 구조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한땀한땀 민팅을 진행하지 않아도 아마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첫 사례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아마 도시 쪽에서 개발이 더 빨리 완료되면 다른 프로젝트들도 아마 적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경쟁활이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쟁활이는 이제 모든 비어갱 홀더 대상이고요. 저희 파트너 포함, 그리고 저희, 10개 핀시아 이상, 예치한 분들, 그리고 이벤트에 당첨되셨던 분들, 모두 경쟁활이를 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외부 파트너십을 통해서도 경쟁활이, 지급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갑당, 리밋은 걸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도 TBD이고 혹시라도 좋은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이디어 공유 부탁드립니다. 네. 네. 다음으로는 이제 그 저희 비어갱 커뮤니티에 가장 많이 기여한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을 드릴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다음과 같이 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top 5 buyers, C2C 거래, 그 거래 볼륨. 그러니까 가장 많은 핀시아를 비어갱에 쓰신 분들한테, 저희의 비어갱, 그 브루잉 랩에서 신종으로 그 탄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브루잉 아이템인, 신종의 그 BNA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장 1등은, BNA, 신종 BNA 5개, 2등은 4개, 3등은 3개, 4등은 2개, 5등은 1등을 드릴 예정, 5등은 1개를 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이제 저희 그 데이터를 좀 살펴보니까 지금 VIP 중에서 T3를 달성하신 분은 한 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을 어떻게 보면 저희 커뮤니티에서 가장 많이 뭔가 분위기도 살려주시고 저희에 이끌어주시는 그런 좋은 면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상을 드릴 수 있나 생각하다가 같이 이제 그 제네시스 BNA를 지급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네시스 BNA는 어떤 거냐면 브루잉랩 설명 때더잘 설명드릴 건데요.
일단 저희 브레인랩에서 신종 아니면 뮤턴트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스테이킹하는 비어갱의 레어리티가 높아야 되는 것도 있는데요. 함께 그 BNA의 그 점수가 높은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근데 신종의 BNA는 다른 BNA들보다 점수가 최고로 좋은 거라서 저희가 이제 좋은 비어갱, 레어리티가 순위가 좋은 비어갱 플러스 신종 BNA가 되면 신종이 될 확률이 매우 매우 크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저희 신종 BNA는 총 100개로 모두 이벤트 또는 저희 이제 커뮤니티 기여자분들한테 에어드랍할 예정이고 저희의 이제 브루잉 아이템 모두 그 NFT예요. 그래서 이것도 도시에서 거래가 가능합니다. 저희가 저번에 피드백 받았을 때좀 이제 짧게 진행하고 Q&A 위주로 좀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는 피드백을 받아서 그거는 이제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고 남은 내용은 저희가 좀 정리해서 다음 주한말 아니면 그 다음 주 초까지 모두 다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라이브 Q&A로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곳을 동시에 못 받아서 저희가 이제 AML 진행하는 요 키키타운에서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질문 편하게 해주세요. 네, 질문. 경쟁거래에서도 다중구매 기능 적용되나요? 네,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도시 쪽 일정과 관련이 돼 있을 것 같은데요. 도시 쪽에서 만약에 지원이 가능하다면 저희의 모든 라운드에서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구매자 기준은 수량 기준인가요? 가격 기준인가요? 이게 그탑 기여자 보상을 말씀 주신 건가요? 네, 그 가격 기준입니다. 아까 총 이제 그 거래액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번 신종 BNA는 스페셜 브루잉 파츠가 맞는가요? 네, 스페셜 브루잉 파츠가 맞습니다. 네, 그리고 질문 2차 민팅이 늦어진 이유. 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희가 지금 이제 글로벌 쪽으로 좀 마케팅을 해보려고 여러 글로벌 프로젝트를 만나고 있는데 계속 얘기가 좀 늦어지고 있어요. 특히 일본 쪽은 되게 많이 느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내면 한 3, 4일 있다 좀 답변 받고 그리고 그 일본 특유의 문화가 있어서 이러다가는 아 우리가 끌려다니고 나중에 너무 오래 걸리겠다 기약 없는 그래서 일단 날짜를 정해놓고 그 안에서 가능한 파트너십은 최대한 진행을 하고 안 되면 뭐 저희가 내년에 멀티체인을 지원할 때나 아니면 저희의 유틸성을 더 보냈을 때더 과감하게 드라이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늦어지기 전에 우선은 예정된 대로 9월 달에 민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채팅 티뚜리가 한 분인데 3등까지 확대해 주실 의향이 없으신지 저희가 그 데이터를 봤는데요. 일단은 티뚜리를 좀 지원해 주는 게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그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수량이 100개 한정이라서 3등까지 확대하면 좀 수량이 모자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네, 방금 들어왔는데 2차 민팅 가격 및 경쟁 활이 구매 수량이 어떻게 되나요? 네, 그분은 제가 저희가 어차피 다시 공유 드릴 건데요. 제가 한번더 보여 드릴게요. 그래서 저희가 총 3,000개의 수량을 판매 예정이고요. 그리고 프라이스는 80에서 120불, 그리고 각 라운드별로 다를 예정입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별도로 커뮤니티에도 공유 드릴게요. 네, 그리고 비어갱 NFT를 보유하면 피니셔 스테이킹 기여 보상을 받는 것도 개수가 어느 정도 확정되었나요? 네,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그 계속 치압은 다 받았고요. 그래서 돌리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기여 보상을 받는 것도 개수가 어느 정도 확정되었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그 언제까지 보유해야 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에 맞춰 스냅샷을 찍을 거라서 그 기간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100명이 엘리저블 한다고 하면 저희 비어갱 홀더에서 그 100명한테 저희 그 스테이킹 노드의 총 저희 커미션 보상의
80%를 홀더랑 스테이커들한테 들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100달러를 커미션을 받았다면 그 80달러가 저희 홀더랑 스테이커한테 가고 홀더한테는 그 80달러에서 50%인 40달러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40달러 중에서 반인 20달러는 저희 이제 그 휴먼 홀더 대상으로 그 개수에 따라 나눠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20달러는 뮤턴트 홀더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네, 다음은 저번에 잠깐 얘기는 하는데 그럼 3차 멀티체인 민팅은 드랍된 건가요? 네, 그 멀티체인은 그거를 이제 수량을 남겨두고 저희가 라운드를 끊어갈까? 또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번에 다 해서 신조까지 다 나오게 하고 저희가 멀티체인 지원할 때 다른 보상으로 드리는 게더 좋을 것 같다는 내부 그 논의 결과가 나와서 일단은 2차 민팅이랑 브루잉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의 기술적인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저희가 모든 로직을 6,666개 비어갱으로 맞춰서 짜서 도중에 이제 저희가 그 로직을 수정하게 되면 저희 이제 테스트부터 여러 가지가 다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되면 저희 일정이 또 밀릴 수가 있어서 유연하게 조정이 못 되는 점도 있습니다. 네, 키키탄 9월 초에 어플 출시 가능할까요? 네, 일단 저희가 그 모바일 아이폰 앱에서는 키키타운 아이폰 앱이랑 웹이랑 연동되는 부분은 테스트를 했어요. 근데 이거를 이대로 나가게 될지 아니면 뭔가 다른 형태로 나가게 될지 고민 중인데 일단은 한번 개발팀이랑 좀더 논의를 해봐야 될것 같은데 테스트 형식으로 한번은 보여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민팅 전에 한번 저희가 내부 논의한 다음에 이 부분 어떻게 할지 고민 후 공유 드리겠습니다. 네, 2차 민팅 오프라인 밋업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저희 2차 민팅한 다음에 11월 말이나 12월에 저희 연말 파티, 엔드이어 파티 진행할 거예요. 네, 구매는 네페, 핀시아, 이더리움 가능한 건가요? 아마 저희는 네페 지원은 안될것 같고 핀시아랑 이더리움만 진행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네이버 페이가 진행 가능하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50개보다 월등히 많은 사람도 동일하게 확정하리 10개만 받을 수 있는 거겠지요. 네, 이 부분 되게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네, 50개 많으면 대부분 그 W랑 T랑 저희 그또 다른 이벤트에도 막 동일하게 중복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정책을 따라가고요. 관련해서 뭔가 저희가 의견 더 들어보고 한번 다시 논의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기존 안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하이퍼클로바 X 키키타운 이외 비어갱에도 적용 생각 중인지, 제가 이 질문을 솔직히 잘 이해 못했는데요. 모니터님 한번더 자세히 설명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추가 설명 주시면 제가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헬멧님 질문인데, 앞서 AM에서 2차 민트를 앞두고 도시 함께 글로벌 유저 확보 방안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공지에서는 해당 내용이 빠진 것 같아요. 혹시 팀물량을 글로벌 유저들 제공하는 이벤트가 계획되었나요? 네, 저희가 이제 한국, 일본, 그리고 타 프로젝트랑 저희가 기본적으로 파트너십을 맺고 이벤트 등을 진행할 때 기부어의 물량을 드려요. 인플루언서 포함해서. 그래서 그 부분은 함께 진행될 예정이고, 근데 어떤 이제 일본 프로젝트랑 할수 있을지는 아직도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글로벌 유저는 이제 일본을 저희가 최우선시했고, 아마 태국 쪽이랑도 얘기 중인데, 가장 크게 고민되는 게, 현재적으로 이제 실질적으로 비어갱을 좀 구매를 하고, 홀더로 남아있을 만한 국가는 대부분 이제 한국, 일본, 북미, 그리고 대만, 그리고 기타 유럽 몇개 나라밖에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나머지 동남아시아 쪽은 이제 팔고 차익 실현을 바로 하고 떠나는 거라서 저희가 이쪽에서도 과연 집중을 해야 될지 많은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할수 있는 데까지는 해보고요. 안 돼도 2차 민팅은 진행을 하고 약속대로 진행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저희 팀이 안고 가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많은 고민을 했어요. 2차 민팅 지금 장이 안 좋은데 이 상황에서 2차 민팅을 하는 게 맞냐? 그 외부 프로젝트들도 많이 만났는데
다 만류하더라고요. 지금 너무 장이 좋지 않다. 왜 지금 하느냐? 근데 저는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은 홀더분들이랑 약속한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도 신뢰의 기반이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개의치 않고 금번 약속을 지키고 그 약속 안에서 최대한 좋은 결과를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네, 키키타운 런칭 시 톡투원 개념이 바로 적용될까요? 네, 바로 적용은 안 됩니다. 근데 저희가 그 어플 테스트할 때 다른 약간 수동적인 방식으로 좀 톡투원 컨셉을 테스트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계획이 좀 확정되면 공유 드릴게요. 그리고 핀샷 체인 서비스 컨트리뷰션 리워드와 연계된 서비스를 개발 중인가요? 네, 이 부분이 저희도 좀 답답한 면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도시에서 그 시티즌이나 그 도시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 말고는 가장 크게 기여하는 프로젝트인데, 지금 정책상 저희 쪽한테 그 서비스 컨트리뷰터 리워드가 SCR이 들어오지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저희도 좀할 말이 많고 관련해서 도시 측과 계속 협의 진행할 예정입니다. 근데 저희는 이거는 좀 언페어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수정할 수 있도록 계속 의견을 개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탑 제네시스 5바이스 기업 보상받는 건 B2C인가 아니면 C2C 포함인가요? 네, B2C, C2C 모두 포함입니다. 네, C2C라고 하면 저희가 스냅샷 찍는 날짜가 있는데요. 저희가 스냅샷을 그 9월 10일 날 아마 찍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로 다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 미팅 한다는 소리 듣고 왔는데 앞으로 저희 로드맵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 주면 어떻겠냐고 말씀드려 질문 온게 있어요. 네, 저희 로드맵도 이제 별도로 정리해서 다시 공유 드릴 예정인데 이제 가장 큰 로드맵은 이번 이제 8월 말에서 9월 초에 이 키키타운에서 도시 지갑을 연동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비어갱으로 저와 같이 AMA도 진행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방송도 할수 있는 NFT의 진짜 유틸성을 제공하는 게 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시티즌도 같이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다양한 프로젝트가 파트너십을 진행하면서 이제 AMA 저희 AMA는 보통 이제 트위터 스페이스에서 많이 진행하잖아요, 디스코드나. 근데 그거는 이제 음성만으로 진행이 되는데 저희가 이제 커뮤니케이션 할때 이런 비언어적인 요소, 예를 들어 얼굴 표정이나 바디 랭귀지 같은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55% 이상이에요. 그래서 음성만으로 저희가 이렇게 AMA했을 때 콘텍스트의 45% 정도는 놓친다고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키키타운을 이제 웹3의 AMA의 새로운 이제 혁신 커뮤니케이션 툴로 포지셔닝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브루잉 랩을 이제 민팅 끝나고 2주 후에 바로 런칭을 해요. 그래서 이제 신족이라는 캐릭터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 퀄리티에 진짜 자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비어갱, 뮤턴트, 그리고 제네시스 종족 이 모두 이제 완성이 되면 저희 이제 비어갱 라인업이 완료가 돼서 정말 하이 퀄리티의 비어갱으로 자신의 이제 디지털 자아인 아바타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그 이후에는 이제 저희가 이 톡투원 모델 등등을 테스트하면서 저희가 향후 토큰을 발행한다든지, 뭐, 포인트 시스템을 런칭한다든지 했을 때 저는 소각 모델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소각 없이 우리가 뭔가 하겠다라고 토큰만 발행한다고 하면 지속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소각 모델을 저희가 최대한 빨리 찾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소각 모델을 찾으면 그 이후에, 뭐, 토큰이든 다른 어떠한 형태로든 저희가 실질적으로 경제가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 수 있고 그 혜택을 저희 커뮤니티와 같이 나눌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국갱 랩스 밸리데이터 노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핀시아 노드 중에서 가장 상위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이제 커미션 수익의 80%를 비어갱 홀더와 스테이커 분들한테 저희 국갱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분들한테 계속 환원할 예정입니다. 네, 잠시만요. 제가 다음 질문이
네, 2차 민팅 시 완전 신규로 진입하는 홀더들은 퍼블릭 민팅만 가능한 거게, 신규 홀더들만의 이벤트도 따로 있게. 네, 저희가 이벤트 많이 진행해서 경쟁 할인은 최대한 많은 분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드릴 예정입니다. 저희 경쟁 할인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예전에 노드 이벤트 했을 때도 뿌린 게 있고요. 그리고 저희 국갱 노드에 저희 스냅샷을 찍어서 일정 기간 동안 이제 예치하시고 있으신 분들한테 모두 10핀시아 이상 예치하신 분들한테 모두 경쟁 할인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경쟁 할인은 넉넉히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2차 민팅 도시와 연계 계획이 있으신가요? 레벨업 패스나 돈 추가 보상. 네, 그 당연히 있고요. 저희가 이제 확정되면 공유 드리겠습니다. 네, 2차 민팅 도시와 연계되어 사례 홀더들이 추가 할인 수량을 받을 수 있나요? 이 부분은 좀 많이 궁금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사례 홀더분들 중에서 비어갱을 구매하시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한번 별도로 설문을 받던지 해서 수량을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핀시아 기반으로 현재 있어서 그 도시 시티즌, 그 레벨 4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도 어떻게 보면 저희 커뮤니티에 같이 기여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이 높은 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회를 주는 것으로 오픈되어 있는데 저희 이제 홀더분들과 이제 그 페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좀 진행될지는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방법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제안 주세요. 네, 신족이 되면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뭐가 있나요? 일단은 가장 먼저 혜택은 아마 저희 밸리데이터 이제 수익도 저희가 예를 들어서 휴먼 풀은 33%, 그리고 뮤턴트 풀은 33%, 그리고 제네시스 풀은 아마 33% 이렇게 아마 세팅이 될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이제 보상도 받을 수 있을 거고요. 그 외에 이제 저희 국갱에서 진행되는 모든 프로젝트에 대해서 우선권을 이제 가지게 될 예정입니다. 네, 한 계정에 50개보다 훨씬 많이 구입한 사람은 계정을 나눈 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손해가 크게 있는데요. 어렵다면 꼭 확정 개수가 아니더라도 다른 식으로 배려해 줄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저희가 되게 많이 고민했고요. 본인이 소유하시고 있는 여러 계정을 저희 폼에다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거기에 이제 내가 요 계정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증거를 함께 제시해 주시면 저희가 확인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저희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디스코드 아이디 기반이든 뭐로 해서 이분이 이 여러 다계정을 다 보유하고 있고 요 계정의 모든 비어갱 수는 이렇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그 활의권을 지급드릴 예정입니다. 네, 추후 비어갱 3D 파일 받아 버튜버 등 자신의 NFT로 가능한 대략 시점이 언제일까요? 네, 저희 이제 GLB 파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거는 아마 저희 9월달 안에는 3D 파일이 에어드랍 저희가 현재까지 작업한 거로 아마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국갱 쪽에서 구글 폼 받아서 계산해 보았을 때 확정 할인 수량은 몇장 정도 될까요? 네, 좀 많이 요청하셨어요. 그래갖고 그만큼은 진짜 다 드려야 되나? 라는 부분도 되게 많이 고민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이번에는 가안으로 설문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는 저희가 진짜 다계정 합쳤을 때 비어갱이 이제 몇개 보유했는지 이제 설문을 통해서 명확하게 이제 확인할 수 있고 그거 기반으로 이제 설문을 받아서 폼이죠 설문보다 그 입력 제출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갑을 와일리스트하는 이제 절차를 가질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확정 할인에 대한 수량 분배는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확정 할인 쪽 먼저 홀더분들이 이게 저희가 이벤트도 진행하다 보니까 이 수량이 바뀌어요. 그래서 확정 할인 배분 수량은 이제 저희 지갑 제출 수집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픽스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확정 할인에 대한 수량은 리밋을 지금 제공하진 않아요. 근데 저희가 홀더분들이 다 정보 입력한 다음에 그리고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뭐 핀시아, 1000핀시아 이상 스테이커분들이 정보 다 입력하면 그때 그 모든 분들이 신청한 만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계산을 한 다음에 확정 할인의 물량을 배분할 예정입니다. 네. CP는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앞으로 핀 개수를 높일 생각 없으신지,
적어도 진짜 최소 100개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어차피 경쟁 활의에서 저희가 확정 활의는 1000핀이고요. 경쟁 활의만 10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모든 홀더분들한테 원하시는 그리고 커뮤니티에 기여한 만큼 그 민팅 수량은 거의 많이 맞춰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정 활의에서. 그래서 저는 10핀 시야 경쟁 활의는 꼭 높다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근데 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포럼이나 아니면 저희 디코에 제안 부탁드립니다. 네, 아직 사티즌은 1차 때 받았던 사티즌 홀더 중에서 많은 수가 팔고 나가서 이번에 확정을 받는데 홀더가 될것 같지는 않게 경쟁하는 이해가 되더라도 네, 아직 저희가 타 프로젝트 타 NFT에 대한 이 확정 활의에 대한 거는 아직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의견 받고 확정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2차 민팅하고 비확인 순위는 정해진 게 있나요? 네, 저희 이제 2차 민팅하는 시점에 저희 1차 플러스 2차부터는 이제 비확인 레어리티 순위는 공개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네, 타풀잭에서 이제 키키타이 AMA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 민팅하기 전에 몇몇 VIP 분들 모시고 한번 AMA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8월 벨리 수익 배분할 때 마켓에 올라있는 물량은 제외되나요? 그렇다면 스냅시장 일정은요? 네, 일단은, 네, 이 부분 한 번만 더 확인해 볼게요. 저희 아이언갱님이 지금 어떻게 뽑을 수 있는지 확인, 하셨는데요. 관련해서 제가 로직에 대해서 한번더 물어보고 커뮤니티에 별도 공지 드리겠습니다. 네, 국갱 보상으로 핀 나눠주는 건가요? 어떤 보상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좀잘 이해가 안 갔는데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 비어갱 들어오고 시티즌이 바로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시티즌 들어오면 일단은 도시 쪽 AMA도 저희 쪽 플랫폼에서 많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혹시 추가적으로 더 질문 있으실까요? 네. 만약 한 계정이 몰아서 100개 이상의 비어갱이 있고 운영하는 계정이 두 개라면 두개 계정 모두에게 W3 롤및 확정 활의를 부여해 주시는 말씀인가요? 이거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만약에 두 계정에 100개, 한 계정당 100개씩 있어 총 200개의 수량이 있으면 그 200개의 수량에 맞춰서 저희가 그 확정 활의를 드릴 예정인데요. 만약에 이 부분이 나눠져 있다라고 하면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좀 고민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0개다 그러면 이 부분이 W3에 맞다고 하면 W3에 두 개분 확정 활의를 드릴 수 있도록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갑 한유그 동일 유저가 몇개 지갑을 갖고 몇개 홀딩하고 있는지는 아직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는 없어요. 근데 이 부분은 수집한 다음에 공평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아까 10핀 이상 스테이킹 해주신 분들 보상 나눠준 걸 지금까지 하셨는데 그 기준에 10핀이 아닌 100핀 이상으로 올려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네. 이것도 저희가 일단은 충분히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되는 부분은 어떤 게 저희 비어갱이나 스테이커분들한테 도움이 될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 쪽에 이제 많이 스테이킹이 되면 어떻게 보면 비어갱 홀더분들한테 좋은 것 같아요. 비어갱 홀더분들은 별도 그80% 커미션 풀에서 40%를 저희가 비어갱 홀더분들한테 들어가게 되니까요. 그런데 이제 핀시아 홀더분들은 많이 이제 홀딩한 분들이 조금 뭐라고 할까, 차별을 받는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이 도대체 얼마나 이제 고래 비중이 크고, 그리고 소수 이제 핀시아 홀더분들도 있잖아요. 이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건 이제 구간을 나눈다든지 해서 많이 그 스테이킹을 해주신 분들이 더 당첨 확률이 높도록
있도록 설계되는 것을 좀 생각해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제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9월 이벤트는 이제 9월 1일부터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공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시 시티즈 말고 프렌즈도 키키타운 진화하나요? 네, 프렌즈는 그쪽 제임스 네, 그쪽 라인 프렌즈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는 아마 체인이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프렌즈도 많이 네에 대한 뭔가 니즈가 높고 저희 쪽에서 뭐 그쪽에서 협력이 잘 된다고 하면 한번 지원하는 논의는 해보겠습니다. 근데 저희의 우선순위는 아니에요. 네, 혹시 그 제가 아까 그 10핀이랑 최소 100핀 관련해서 그 노드 보상 최소 수량에 대한 답변 드렸는데 이게 좀 생각하시는 답변이 맞을까요? 질문이 또 있었던 것 같아서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2차 민팅 이후에 AMA 주제는 어떤 것을 주로 다뤄주실 것 같게. 네, 2차 민팅 이후에는 일단 우선 제네시스 브루잉 랩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다뤄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2주 후에 바로인데 저희 브루잉랩 시스템에 대해서 저희는 시스템에 대해서 헷갈려서 좀그 브루잉랩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는 것을 전혀 원치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교육 세션이 분명히 하나는 기본적으로 있을 거고, 나머지는 저희가 일단은 아마 민팅 이후에 이제 계획이라든지 소외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도 가주아님이 좀 채팅에 쓰셨던 것 같은데 이제 홀더분들 모셔서 같이 라운드 테이블 하는 것도 좀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많이 테스트했을 때저 혼자 이렇게 막 방송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같이 나와서 얘기하는 게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더 확장할 수 있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프렌즈 팻 말씀하시는 거, 저 라인 프렌즈에서 진행하는 그 프렌즈 NFT를 말씀 주신 줄 알았는데요. 네, 펫은 네, 도시에서 어떻게 주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비어갱도 펫이나 아니면 여성 그 짝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거는 약간 지금 당장 얘기는 아닐 것 같고요. 펫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쪽 프로젝트에서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저희 쪽에 참여 의향을 말하는 거에 따라서 달릴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비어갱, 그리고 시티즌 아바타, 그리고 저희 키키즈라는 저희 자체 아바타, 이렇게 세개 우선 진행해서, 시장, 적합성과, 그리고 저희 검증을 먼저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팀 물량은 근본 3,333개에서 10%인 333개고요. 저희 파트너십, 마케팅, 그리고 뭐 팀원 보상 등 다양한 경로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네, 저는 소주갱, 와인갱, 위스키갱, 뭐 버거갱, 뭐 초코갱, 뭐 캔디갱, 갱이 저희가 좀 확장이 가능한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다 마음만을 하고 싶습니다. 네, 지난번까지 해서 저희 총 666개의 10%인 총 666개입니다. 팀 물량은. 네, 그리고 저희 팀원이 알려준 데 디코에서 질문이 있다고. 네, 저희 일단은 경쟁 할인 조건은 비어갱 두 개, 최소 수량 두 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턱이 너무 높고 한 개로 낮추면 저희 커뮤니티에 더 좋은 요소가 될것 같다면, 홀더분들이 제안해 주시면 최소 수량 변경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이제 1차 계획이에요. 여기서 이제 확정된 부분도 있고 저희 홀더분들이랑 이제 소통하면서 저희만 잘한다고 되는 것 같진 않아요. 같이 이제 홀더분들도 좋은 의견 많이 주셔서
그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는데 같이 이제 기여를 해야 서로 상호 기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많은 부분들 또 있을 테니까 저희 홀더분들께서 저희 이제 2차 민팅이 더잘될수 있도록 좀 많은 아이디어 제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일요일 늦은 시간까지 저희 AMA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이번에 처음으로 모바일 웹 지원을 했어요. 모바일은 아쉽게도 제 얼굴이 따라하는 부분을 지원하지 않는데 약간 트위터 스페이스 정도의 이제 느낌은 아마 충분히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더 이제 좋은 이제 굿갱 커뮤니티 그리고 비어갱 프로젝트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민팅 관련 뭐 프로젝트 파트너십 뭐 그리고 저희가 오늘 공유했던 내용에 대한 이제 Q&A 등등 이제 좀더 문서화해서 홀더분들이 명확하게 그 인지할 수 있도록 계속 자료 공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꼭 좋은 의견 있으면 포럼이나 아니면 저희 디코방에 공유 부탁드립니다. 네, 모두 그 일요일 이제 남은 시간 즐겁게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활기찬 그또한 주가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